선조, 조선 제14대 왕, 제2, 1567년부터 1608년까지. 선조는 아주 무능한 왕이었어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무능하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기 마련이죠.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이후 조선은 약 200여 년 동안 큰 전쟁 한번 치르지 않았을 정도로 평화로운 상태가 이어졌어요. 그러자 왕뿐 아니라 국방을 지키는 병사들조차 나태해졌지요. 선조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1590년 황유길과 김성일을 일본의 통신사로 보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온두 사람은 서로 다른 보고를 했어요. 서인이었던 황유길은 일본이 침략할 것이니 병사를 정비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인인 김성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요. 선조는 김성일의 말만 믿고 황윤길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나 1592년 4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20만 대군이 조선을 쳐들어왔어요. 전쟁 대비를 하지 않는 선조는 왜 굳이 왜군이 한양 가까이까지 진군하자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란을 떠났지요. 백성들은 왕이 끝까지 외적과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백성과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며 몹시 분노했어요. 화가 난 백성들은 왕을 엄마하며 궁궐로 몰려가 불을 지르고 누비문서를 불사르기까지 했지요. 어서 가자.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백성을 버린 왕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궁을 불지르자. 한편 한양을 비롯해 개성과 평양까지 함락시킨 왜적들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쳐들어오자 선조는 요동으로 망명할 계획까지 세웠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조를 대신해서 왜적과 맞서 싸운 사람은 둘째 아들인 강해군이었어요. 선조는 피난을 가던 중 평양에서 강해군을 임시로 세자에 책봉하고 군조를 맡긴 뒤 의주로 향했어요. 강해군은 병사를 이끌고 열심히 싸웠지요. 또 이순신, 권율 등 수많은 장군과 나라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애썼어요. 1598년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수군이 노량해전에서 왜적들을 크게 물리친 덕분에 길고 길었던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서야 선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지요. 선조는 이순신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동안 두 번이나 백의 조공시켰어요. 이순신이 승리를 위한 전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외면하고 왕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지요. 또 전쟁이 끝나자 유성룡도 파직시켰어요. 유성룡을 지지하지 않는 편에서 유성룡에게 전쟁의 책임을 물었는데 선조 역시 그들의 뜻에 따른 것이지요. 선조는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지도 못했고 전쟁이 나자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간 비겁한 왕으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왕으로 나라보다는 자신의 왕위와 왕권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어때?